경기도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기 남부 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호선 경기 남부 연장을 위해 화성, 오산, 평택시와 힘을 모읍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보시죠. 지난해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한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과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의 성장으로 오는 2030년에는 인구가 6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늘어날 교통 수요를 맞추기 위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신호선의 남부 연장이 절실한 상황. 경기도는 화성, 오산, 평택시와 함께 광역 급행철도 신호선 연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교통 인프라이고 이해관계를 같이 한 3개시 그리고 그 관할 구역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힘을 합쳐서 국토부를 설득하고 합리적 논거를 만들어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연결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남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일 것입니다. 화성시 병천뿐만 아니고 오산, 평택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장선 평택시장과 곽상욱 오산시장도 꼭이 노선이 연장돼서 경기 남부 주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지사께서 각별히 협력해 가장 수요가 많은 경기 남부권 교통 문제 해결에 물꼬를 터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GTX 신호선은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74.2km를 오가는 노선으로 일부 노선은 기존 선을 활용하되 차량 반복선 1.7km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기본 계획 용역에도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조희정입니다.